지유입니다. 쭈링이들, 오늘은 요즘 또 잘 나가는 신상 제품들 제가 그득그득 쇼핑을 또 해왔거든요. 요즘 아주 뷰티 브랜드들이 열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신상 메이크업 찍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금방 또 메이크업을 찍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요즘에 저의 얼태기에 대한 생각 이런 것도 조금 풀어보면서 얼태기가 좀 극복될 수 있을 만한 완전 꾸꾸꾸꾸로 열심히 한 요런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메이크업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스킨케어부터 해줄게요. 여러분, 사실 얼태기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 헤어랑 피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태기가 오면 정말 정말 평소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는 스킨케어를 훨씬 더 열심히 해주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패드부터 써줄 건데 저는 이게 약간 악순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태기가 올수록 피부 화장이 엄청 엄청 두꺼워지는 것 같거든요. 뭔가 계속 마음에 안 들고 하니까 계속 가리고 가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두꺼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피부 화장이 두꺼워지는 이유 중 하나가 색소 침착, 여드름 흔적 같은 걸 저희가 계속 가리고 싶기 때문에 베이스를 계속해서 올리게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베이스 스킬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내 원래 피부 자체 흔적들을 잘 케어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써볼 신상 패드. 저희가 패드 맛집으로 너무너무 유명한 스킨푸드에서 나온 신상 패드인데요. 바로 스킨푸드 포테이토 마데카소사이드 수딩 패드입니다. 여러분, 감자 패드. 진짜 스킨푸드가 푸드를 메인으로 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매번 어떤 제품이 나올지 되게 궁금해지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 감자 패드는 강원도의 그 못난이 감자를 담아서 만든 패드거든요. 피부 진정, 흔적 케어, 장벽 케어, 수분 케어까지 몽땅 다 한 번에 가능한 그런 패드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 감자가 이렇게 겉표면이 엄청 울퉁불퉁하고 그러잖아요. 이걸 뭔가 깐 감자 마냥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컨셉이 아닐지.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스킨푸드 패드들 제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패드 재질이거든요. 스킨푸드 패드들이 기본적으로 순면 패드를 사용해서 저같이 약간 민감하거나 피부가 얇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데 이번 감자 패드는 다른 패드들이랑 좀 비교를 했을 때 흔적 진정 패드가 메인인 만큼 유효 성분들을 고민 부위에 올려두고 흡수시킬 수 있도록 조금 더 부드럽고 피부에 밀착이 잘 되는 진짜 약간 감자같이 좀 포슬포슬한 재질로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사실 이 제품 신상이지만 테스트 때부터 꽤 오래 이 제품을 써왔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사실 말해도 되나 싶기는 한데 아니 진짜 이렇게 만들지 그랬어 싶을 정도로 정말로 패드 재질이 지금까지 제가 써왔던 스킨푸드 패드들 중에서 가장 가장 만족스러웠어요. 일단 피부를 전체적으로 가볍게 한번 닦아볼 건데 스킨푸드 패드들이 대체적으로 다 좀 도톰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감자 패드도 살짝 도톰하다 싶게 나왔는데 여러분, 저 이 부드러움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패드가 부드럽게 싹 지나갈 때 너무 또 매끌매끌해가지고 뭔가 겉도는 느낌도 아니고 진짜 이게 패드가 찹 밀착이 되면서 수분감이 꽉 채워지는 느낌?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단독으로만 이걸 썼을 때도 뭔가 그 약간 콜라겐 세럼 바른 것 같은 느낌으로 쫀쫀한 막이 남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감자의 그 녹말 성분 있잖아요. 그게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줘가지고 피부 장벽이랑 탄력 관리도 같이 해줄 수 있게 나와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패드가 막 쿨링감이 확 느껴진다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도 여러분, 저 진짜 완전 프로 홍조러잖아요. 운동하고 나서나 약간 예민해가지고 홍조 올라온 날 써도 진정이 굉장히 빠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을 토너팩으로 사용을 하고 싶으면 패드 자체가 원래 이렇게 도톰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피부에 전체적으로 올려주면 요렇게 밀착력이 엄청 좋아지거든요. 특히 저같이 트러블이 좀 불규칙하게 나거나 피부가 얇아서 흔적이 좀 많이 생기는 고민 부위 위주로 올려주면 꾸준히 사용해줬을 때 확실히 평소보다 흔적들도 굉장히 빠르게 들어가고 그리고 제가 이 패드를 썼을 때 조금 느꼈던 점이 피부 톤이 조금 맑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효과들이 당연히 카더라 아니고 여러분, 패드 맛집 스킨푸드잖아요. 색소 침착 개선, 피부톤 및 피부 장벽 개선 등 여러 흔적
시각 진정 임상 테스트들도 다 완료해서 알차게 나온 신제품이고, 솔직히 진짜 개인적으로 스킨푸드 패드들 중에서 이거 약간 내 최애가 될지도? 라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이 패드를 올리브영에서 기획 할인 들어간다고 해요. 한 달 동안 들어가지만 올영 세일 7일 동안은 37%로 진짜 신상 런칭인 만큼 좀 통 크게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쭈딩이들은 한 번씩 구경 가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나서 이거 좀 떼줄 건데 진짜 마무리감이 엄청 촉촉하거든요. 저 이거 거의 당근 패드랑 비슷할 정도로 촉촉하고 그 쫀쫀한 느낌이 살아있어서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앰플은 9달에 비타이 레티놀 앰플 써줄 거거든요. 저 요즘 이 제품도 상당히 잘 쓰고 있어요. 제가 피부가 너무 얇다 보니까 레티놀 성분에 대한 조금 그런 거부 반응이 조금 있는 사람인데, 요거는 레티놀인데도 되게 순하게 나왔는지 저한테 굉장히 자극 없이 좋더라고요. 이거 쓰고 피부결이 꽤나 좋아졌어요. 그리고 크림은 디어클레이스 미드나잇 블루 카밍크림 발라줍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영상에서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이거 컬러가 엄청 예쁘거든요. 뭐야 이거 색깔 왜 이렇게 예뻐 하면서 발랐는데 이거 여러분 짱 좋아요. 진짜 제가 요즘에 피부가 점점 더 건조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가벼운 수딩크림 같은 거는 저의 이 건조한 피부를 보습을 어느 정도 충족을 못 시켜줬었는데, 이 크림이 진짜 보습력도 너무 좋은데 거기다가 플러스 화잘먹 크림이에요. 제가 이거를 왜 화장 전에 잘 쓰게 되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약간 끈적여서 쫀쫀한 게 아니라 뭔가 오일리함은 많이 없는데 약간 피부가 약간 테이프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진짜 이거 쓰고 베이스를 올리면은 베이스가 붙어요. 하루 종일 진짜 피부가 너무 편안하게 촉촉해가지고 정말 강추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신상템 쿠션을 써볼 건데, 여러분 너무나 슬픈 소식, 제가 지금 재촬영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촬영 때 이 쿠션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뜯어보는 것을 촬영을 했는데 제가 날려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써보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삐아에서 나온 신상인 오글로 쿠션입니다. 저는 17호 페어 컬러를 들고 왔고요. 일단 제가 아까 써본 저의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만족했다. 아, 물론 단점도 있어요.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삐아가 사실 완전 색조 맛집이잖아요. 근데 베이스류는 솔직히 엥? 삐아가 베이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죠. 진짜 팩폭으로 조져주겠어 했는데 괜찮은 거. 좀 이해하기 쉽게 제형 자체는 약간 파넬 쿠션 같거든요. 진짜 약간 내 피부처럼 자연스럽게 붙어있는 느낌? 근데 거기서 약간 밀착력 그리고 커버력이 쪽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 17호 바르고 있잖아요. 17호를 발랐는데도 제 피부랑 많이 이질감이 없죠. 그 정도로 엄청 얇게 발려요. 그리고 완전 워터리한 물광 느낌은 아니지만 촉촉이 쿠션이기는 하거든요. 아까 그 크림이 되게 화잘먹 크림이라고 해서 이렇게 쫙 더 잘 달라붙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촉촉한 쿠션 치고는 밀착력이 상당히 좋았다. 근데 한 가지의 단점, 여기 코 옆에 이 빨간 거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는 솔직히 커버가 어려워요. 어쩔 수 없이 얇고 촉촉한 베이스 특성상 모공을 막 메꿔주는 역할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붉은 흔적들이 완벽하게 커버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엄청 모공이 많은 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모공 끼임이 썩 그렇게 느껴지진 않고 전혀 걱정 없이 바를 수준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평소에 모공이 많이 넓어져 있거나 아니면 트러블로 인한 그 모공 폐임들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많으신 분들은 모공 부각이 있을 것 같은 제품이었어요. 이거는 제 생각엔 제형적 특징인 것 같아서 이런 쿠션을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정말 좋은 쿠션이 아닐까요? 샹 이렇게 한 톤 정리된 느낌으로 쓰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계속 내 피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아 이거 나 트러블 많은데 못 쓰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하는 진짜 자연스러운 쿠션이 파넬이 해당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파넬보다는 커버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적당히 충족을 할 수 있을 만한 괜찮은 쿠션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상당히 만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신상으로 삐아에서 컨실러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나온지 알 것 같더라고요. 겉표면은 그냥 이렇게 컨실러랑 똑같이 생겼는데 스파츌라 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컨실러가 스파츌러? 라는 생각을 하였지만 이 쿠션이랑은 조합이 상당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스파츌라 타입으로 나와서 그런지 좀 컨실러치고 되게 묽어요. 그래서 진짜 얇게 발리거든요. 헉, 보이세요?
진짜 얇게 발리죠. 그래서 아까 전에 뭔가 좀 커버력이 부족하다 싶은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스팟으로 바르기보다 넓게 바르는 용도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쿠션 두 개 조합으로 썼을 때 상당히 괜찮은 느낌이다 라고 생각은 들었지만 역시나 이 컨실러도 커버력이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밀착력은 진짜 짱! 진짜 자연스러운 컨실러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코 옆 붉은기는 완벽하게 커버는 어렵다. 이 정도 해주고 오늘은 순서를 조금 앞당겨서 블러셔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궁금해서 사본 신상 블러셔거든요. 피브 하이퍼 핏 컬러 치크. 이렇게 라일락 풀, 로지 로드 컬러로 약간 웜쿨로 나뉘어서 나왔는데 피브가 그 세럼 블러셔로 엄청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다른 타입으로도 나와가지고 구매를 해봤고 오늘 메이크업에 는 이 컬러가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이 컬러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컬러가 이 컬러보다 이게 너무 어둡지 않나요, 여러분? 이 약간 코랄 오렌지에 가까운 것 같아요. 코랄 오렌지 컬러로 얼굴 중앙에 한번 발라볼게요. 여러분! 컬러 너무 예뻐요. 이거는 약간 넓게 바르기보다 포인트로 진하게 발라야 예쁜 컬러인 것 같아요. 블러셔 명도에 되게 예민한데 블러셔가 너무 밝으면 얼굴이 둥둥 떠보이고 너무 어두우면 앞볼이 꺼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 때문에 그 중간 어딘가에 정말 볼에 착 붙는 그런 컬러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딱 그 명도에 가까운 그런 블러셔인 것 같아요. 지금 볼이 꺼져 보이지도 않으면서 생기가 있어 보이는 느낌? 딱 제가 좋아하는... 오 예쁜걸? 그리고 약간 어두운 컬러 이거 너무 어두운 것 같은데? 아 지금 이 상태 예쁜 것 같은데? 이게 조금 포인트로 살짝? 근데 티가 별로 안 나요 여러분. 많이 어두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별로 어두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티가 안 날 거면 뭐하러 이 컬러를... 그리고 파우더 처리 가볍게 해줄게요. 이거는 저번 신상템에서 썼던 루나 파우더예요. 아 최근에 제가 받은 댓글들 중에서 언니 그럼 블러셔를 올리면 그 위에다가 파우더 처리는 안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차피 블러셔도 가루 타입이잖아요. 저희 피부에 남아있는 유분을 좀 아사가거든요. 물론 이제 크림 타입의 블러셔를 올렸는데 뽀송하고 싶다면 그 위에는 올려도 되겠지만 이런 타입의 블러셔를 올렸다면 그냥 생략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주고 쉐딩을 써줄게요. 이거 쉐딩은 이거 노베브 볼륨 디테일 쉐딩 팔레트 써줄 건데 저번에는 이 쿨톤 컬러를 썼거든요. 오늘은 웜톤 컬러를 써볼게요. 여러분 근데 제가 얼태기를 진짜 화장으로 극복하는 굉장히 큰 방법이 쉐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쉐딩 때문에 화장을 다시 하는 경험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쉐딩에 엄청 집착하고 연습도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쉐딩으로 얼굴형 어떻게 바꾸기, 뭐 이목구비 어떻게 되살리기 약간 이런 영상도 제 채널에서 굉장히 많이 소개를 했을 정도로 쉐딩이 진짜 메이크업에서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진짜 쉐딩이야말로 내 얼굴을 조각내주는 그런 화장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어디에 어떻게 터치하냐에 따라서 긴 코가 더 길어 보일 수도 있고 넙대대한 얼굴이 더 넙대대해 보이거나 아니면 땅콩형 얼굴이 더 땅콩형처럼 강조가 돼 보이거나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서 정말 얼태기를 겪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쉐딩을 한번 조금 내 얼굴에 맞게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정말 추천을 드리고 그거에 관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에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정말 추천드려요. 제가 지금 그냥 슥슥슥슥 하고 있잖아요, 쉐딩을. 저는 정말 오랜 시간 저의 얼굴에 맞는 쉐딩 방법을 찾아내고 막 연구하고 했던 사람이라서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서 쉐딩을 하라고 해도 제 얼굴형에 맞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쭈링이들도 이 쉐딩의 맛을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방법은 제가 어떻게든 알려드릴 테니까요. 떠먹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쉐딩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제 아까 전에 베이스만 한 컷이랑 반반 이렇게 해볼게요. 쉐딩만 제대로 해줘도 이렇게 이목구비가 빡 살아납니다. 그리고 눈썹 그려줄게요. 여러분 제가 얼태기가 최근에 왔었던 가장 큰 이유가 눈썹이었거든요. 저는 진짜 정말 많은 고생을 했는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최근까지도 제가 어떤 눈썹이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막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다가 한번 눈썹 탈색을 해볼까? 하면서 눈썹을 샥 탈색을 했는데 어머나 세상에 너무 밝게 된 거야. 어떡하지 하면서 너무 오렌지니까 주변을 조금 뽑아봤는데 눈썹이 또 너무 얇아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뭐야?
그래서 이목구비가 흐리멍텅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눈물을 머금고 최대한 그 눈썹 길러가지고 좀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본 게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여러분 진짜 눈썹이 정말 정말 이목구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 느낀 건 제가 눈은 크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얼굴에 이 굴곡이라고 하나요? 좀 평평한 얼굴에 속하거든요. 근데 그런 얼굴에는 너무 얇은 눈썹을 하면 이목구비가 좀 다 죽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저처럼 얼굴이 좀 평평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살짝 눈썹을 좀 도톰하게 가져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눈썹 그리는 영상, 눈썹 모양 이런 영상 좀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 거 알거든요. 솔직히 제가 그런 영상을 안 찍는 이유는 조금 자신이 없어요. 뭔가 저는 제가 완벽하게 알아야지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소개를 할 수 있는 타입인 것 같아요. 눈썹은 그냥 깔끔하게 아직 자신이 없으니까 영상을 만들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 메이크업 해보도록 할게요. 에뛰드 마이 베스트 톤 아이 팔레트 기획 세트 최아이 컬러예요. 아니 이것을 이렇게 줄 일입니까? 정말 정성 대박이잖아. 상당히 예뻐 보이는 키링도 주셨고 요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갈아 끼울 수 있게 나온 거예요. 사실 저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있었으면 조금 약간 불만족스러울 뻔했거든요. 왜냐면 아이라인 그릴 컬러가 없는 거야. 근데 이 컬러 이게 있어가지고 저는 솔직히 이것을 빼고 이렇게 넣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갈아 끼워보려고 하거든요. 됐습니다요. 저는 오늘 베이스 톤을 요걸 쓰려고 하거든요. 약간 너무 오렌지 톤도 아닌 약간 핑크 베이지? 여러분 제가 그리고 얼태기를 겪으면서 느꼈던 점이 제가 아이 메이크업에 약간 욕심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눈도 크게 약간 이목구비 또렷하게 해주는 걸 좋아해서 엄청 좀 빡세게 아이 메이크업을 하는 편이었는데 너무 눈을 키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조금 안 어울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목구비에서 유일하게 자랑할 만한 것이 얼굴형이랑 이제 눈이 좀 크다 라는 것인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이목구비에서 눈만 보이는 편인데 눈을 너무 크게 강조를 해놓으니까 뭔가 약간 이게 비율상 안 맞아 보일지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눈에 메이크업을 살짝 뺐어요. 다른 분들이 보면 그것도 진한데? 라고 싶으실 수도 있지만 평소에 제가 즐겨하는 아이 메이크업들 자체가 엄청 진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비하면 상당히 굉장히 요즘 내추럴해졌답니다. 그리고 음영은 요거를 한번 써볼게요. 음영 컬러도 어둡지 않은 거를 선택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하지만 언더는 빡세게. 왜냐면 제가 이렇게 얼핏 보면 중안부가 짧아 보이는데 뜯어놓고 보면 비율상으로 조금 긴 편이긴 하거든요. 이 언더를 정말 잘 메이크업을 해줘야 훨씬 더 예뻐 보이는 메이크업이 돼요. 해주고 원래는 이 컬러로 아이라인을 그려주고 이 컬러로 풀어줄 예정인데 그 전에 여러분 이걸 써보려고요. 투쿨포스쿨에서 또 신상이 나왔어요. 짜잔. 아트클래스 스머징 트임 라이너. 제가 오늘 좀 원머만 느낌이 살짝 있기 때문에 이거 헤이즈 컬러를 써줄 거고 입부분에 이렇게 완전 정성 대박이에요. 이렇게 블렌딩할 수 있는 브러쉬도 들어있어요. 뒤트임 라인은 이 눈동자 이 끝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부터 이 속눈썹을 이렇게 메꿔주고 그 다음에 이 위로 바짝 올리면 약간 꼬막눈이신 분들은 여기가 답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띄어서 이렇게 그려주면 눈이 훨씬 시원해지겠죠. 컬러가 붉은기가 살짝 들어가서 언더에 쓰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블렌딩도 잘 되는데요, 여러분? 이 브러쉬가? 조금 딱딱하게 발린다고 느껴졌어가지고 블렌딩 안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잘 돼요. 지금 이쪽이랑 이쪽 차이 대박이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베이지 컬러도 있거든요. 이걸로 애교살을 살짝 만들게요. 사실 이걸로 트임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이 속눈썹 뒷부분을 살짝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이 트임 느낌이 더 잘 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트임에 집착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눈이 원래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애교살에도 살짝 써볼게요, 앞부분에. 발라주고 아니 원래 이런 거 가루탈 위에 이런 컨실러 펜슬 같은 거 올리면 엄청 뭉치잖아요. 근데 발라주고 바로 뒤에 걸로 진짜 빠르게 블렌딩하니까 베이스가 되게 매트한 상태인데도 뭉침이 전혀 안 생겨요. 그리고 아이라인 이 친구로 그려줄 거예요.
요즘에 이 진한 섀도우로 아이라인 그리는 거에 빠졌거든요. 발색이 아이라인 그릴 정도로 진하진 않아요. 살짝 위에다가 붓펜 라이너를 조금 해주기는 해야 할것 같습니다. 점막도 메꿔주고. 아이라인 그리기 전에 펄도 써볼게요. 요 친구 써주고 싶어요. 요런 느낌? 벌써 예쁘다. 진짜 저는 펄을 올릴 때 메이크업의 재미를 너무너무 느끼는 것 같아요. 컬러는 애교살에 발라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요거 이름이 최애 아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 메이크업 하면 여러분들의 최애가 될수 있을까요? 눈 앞머리에도 쓱쓱쓱. 원래 이대로 끝내려고 했는데 브라운 붓펜 라이너로 살짝 또렷하게 만들게요. 저 어두운 친구가 생각보다 저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컬러로 아이라인 풀어줄게요. 해주고 뷰러 가볍게 찍어주고 저의 사랑 에뛰드 마스카라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이 마스카라밖에 손이 안 가요, 여러분, 진짜로.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속눈썹을 안 붙일 거거든요. 제가 속눈썹을 맨날 붙이고 불고데기 하다가 여기 보이세요, 여기? 여기 중간에? 여기가 없어졌어요. 뽑힌 건지 잘린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없어요. 완전 속눈썹이 고통받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안 되겠다 싶어서 요즘에 속눈썹 붙이는 것을 최대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지저분한 것만 살짝 잡아주고 웬만한 건 그냥 두려고요. 그리고 립을 발라줄 건데 립 라인은 일단 요 친구 들고 왔거든요. 키보 멀티레이어 듀오 스틱. 이게 키보에서 이번에 나온 신상인데 요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고 이게 되게 신기해요. 한쪽은 립 라이너고 한쪽은 또막 스틱이고 한쪽은 쉐딩이기도 하고 막 되게 약간 섞여있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일단 립 라이너로 추정되는 이 친구로 라인을 살짝 오버립을 그려줄게요. 엄청 부드러워요, 여러분. 제가 진짜 많은 립 라이너를 써봤을 거 아니에요. 상당히 부드러운 편에 속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립을 발라줄 건데 립은 요 친구 들고 왔습니다. 어뮤즈 베베틴트 누드 펌킨. 이번에 이거 원영님이 모델이셔가지고 랑을 예뻐가지고 한번 구매해봤어요. 컬러는 약간 누디한 코랄 컬러인데 채도가 살짝 약간 살짝 떨어져 있는? 그리고 키보 스틱 중에 1호가 요렇게 쉐딩 컬러여가지고 요걸로 입꼬리를 살짝 연장을 해볼게요. 해주면 메이크업은 완성이고 세팅까지 싹 하고 아니야! 하이라이터가 남아있었어요. 하이라이터 신상인데. 웨이크메이크 글로우 컨투어링 하이라이터 팔레트. 저는 오늘 요 컬러랑 요 컬러 믹스해서 살짝 써보려고요. 펄은 약간 자글자글보다는 조금 쉬머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되게 쉬머한 느낌의 펄치고 엄청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눈 앞머리에도 마무리로 살짝만 올려줄게요. 오! 눈 앞머리에 올리니까 너무 예쁘다. 이제 헤어까지 마무리를 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찌링이들 이렇게 해가지고 메이크업을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좀 얼태기가 극복될 것만 같은 그런 예쁜 메이크업이었나요, 찌링이들? 요즘에 제가 신상 제품들 사용해가지고 메이크업 많이 해보고 있는데 새로운 제품들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해보다 보니까 매번 메이크업도 되게 확확 달라지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찌링이들이 저한테 궁금한 제품들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메이크업으로 또 예쁘게 한번 녹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찌링이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